지금 어기는 국어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 단어가 들어가게 글을 짓는 국어 숙제입니다. 쉽구나. 어기는 얼른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서서히 달리던 자동차가 구빈다리를 지나자 씽씽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어기가 지은 문장이 어릴까요? 옳지 않다면 어느 곳이 틀렸을까요? 서서히 이어가 틀렸습니다. 촌촌히 달리던 자동차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예, 옳습니다. 소소히와 천천히는 행동이나 상태의 변화라는 뜻을 가진다는 데서도 서로 공통점을 갖지다. 차이점을 본다면 천천히는 주로 운동의 속도가 뜨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소소히는 주로 상태의 변화가 완만하게라는 뜻을 가집니다. 천천히 굽다. 자동차가 천천히 달린다. 이렇게 이 문장들과 같이 운동의 속도를 나타낼 때에는 천천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흐렸던 개울물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다. 이 문장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서서히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어기가 다시 집 문장을 보기로 합시다. 시꺼먼 구름이 덮여 어둡던 하늘이 서서히 개이기 시작했다. 예, 서서히와 천천히를 어떻게 갈라서야 하는지 잘 알았나요? 앞으로 우리말 공부를 잘하겠습니다.